기시다 총리 좀 얘기할까요? 며칠 지나면 온대요. 예? 아, 네네. 오기는 한국 땅을 지가 밟겠다는 거야 지금. 어? 하여튼간에. 예, 예, 예. 지금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 윤석열 만난 다음에 지지율이 50% 올라버렸잖아 그냥.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윤석열 덕분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아, 기시다 총리는 네. 제가 이렇게 잘은 모르겠는데 네.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정치인이잖아요. 아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정치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이 할아버지 정치인이라 그러면 공국주의 세력입니다. 그러네요. 자민당 쪽은 특히. 그렇죠. 아. 네, 공국주의 세력이 일본은 네. 청산이 안 됐잖아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맞습니다. 그게, 네, 그게 독일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네. 독일은 전쟁에서 지고 나서 나치들을 다 청산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전쟁에서 지고 나서 군국주의 세력이 청산되지 않고 그대로 네. 남아서 네. 자민당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국주의적 시각으로 예. 세계를 봐요. 한국도 그렇게 보고.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탄생한 정치인들이 바로 아베라든가 직배 이제 기시다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엄청나게 튀고 과격한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네. 충실하게 일본의 전통적인 노선 정책을 계승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하고 만나고 아주 성과를 크게 얻었죠, 아주. 아 그렇죠. 윤석열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다 줬기 때문에. 네. 한국에 오면 또 뭘 또 가져가려고 그러겠네 이 사람이요. 더 가져가려고 그러겠죠. 아... 그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해줘가지고 하여튼 결단을 내렸대나. 그래서 이제 보답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솔직히 이렇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조라 뭐 이런 입장으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 기타를 하나 받아오려고 네.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 가서 이미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더 확실하게 명령을 받았겠죠. 네. 야, 우리가 와서 네 노래도 들어주고 박수도 쳐주고 기타도 줬는데 너 뭐 할 거야? 한일 군사동맹 완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에, 이런 명령을 받고 왔을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이 일본에다가 연락을 했겠죠. 가봐라. 야,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해놨으니까. 미리 다 깔아놨으니까 판 깔아놨으니까 하여튼 주소 와. 주소 먹어. 기시다는 아주 뭐 기분 좋죠. 지금 들어와서 그동안 껄끄러웠던 문제들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을 처리하려고 할 것이고 네. 특히 한일 군사동맹 네. 미국의 수건인 그 한일 군사동맹에 속도를 붙여서 네. 상당히 결과를 내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입장은 걱정거리죠.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속도를 붙이는 게. 저희들이 그저께인가 그 호스카 유지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두 가지로 예측을 하더라고. 하나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하는 거. 그것을 아마 공식화시킬 거고 두 번째로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한일 군수지원협정인가요? 그걸 또 요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아주 뭐 예.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뭐 명시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해주진 못하겠지만 네. 상당 부분은 어떤 이면합의 같은 걸 받아가지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야당 의원 하나가 독도에 갔는데요. 우리 예. 땅인데 난리를 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글쎄 말이야. 막 항의하고. 뭐 마치 지네 땅에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 와, 이런 기조를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야.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네. 대동국영권의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동화. 그리고 제1차 침략 대상은 한국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길을 터준 것이기 때문에 네. 일본 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좋죠. 와. 거기에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고. 네. 이제 다 하려고 하겠죠. 이런 환경이 뭐, 없을 거예요, 일본 입장에 봤을 때. 맞습니다. 예. 여태까지 해방 이후에 이런 환경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승만,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 그렇습니다. 눈치를 봤죠, 어느 네. 정도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장님? 좀 해법 좀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근데 뭐 우리가 끌어내려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심하게 자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적당히 좀 해야 되는데 네.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무식하게 이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 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나오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반발을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단순히 북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단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반중국 발언 같은 거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도 아, 저 인간은 도저히 말로 어떻게 설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다. 네. 쉽게 좀 작사를 내야 되겠다. 예. 적으로 방향 선회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차별할 가능성이 크다. 아, 그죠. 그럼 당장 한국 경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중국에서 이제 경제 가지고 쪼이면. 그렇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당연히 이제 군사 안보적 위협도 이제 퍼지겠죠. 네. 이런 무식한 짓을 막 하는 것은 사실을 죽겠다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네. 국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예. 윤석열이 자멸의 길로 자살골로 가고 있다. 네. 네. 김태용 소장님의 오늘의 키워드입니다.